아니면 나 질문 다 하니까 그냥 내가 얘기할까? 침대 질문도 다 저기 가족들과 그렇게 자주 농장 체험해? 어릴 때 저희 진정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송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릴 때 가끔 진정 할머니네 가서 송아지들도 보고 놀기도 하고 우유 짜는 것도 보고 이렇게 캐나다 와서 내가 느낀 건데 서울에서는 정신없이 스케줄도 바쁘고 마음의 여유도 못 찾기도 하고 일에 이렇게 쫓겨 살았었는데 또 캐나다에 오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나이 들면 이런 농장에서 이렇게 소들도 키우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와인 테스팅하는 거? Can I try some? I'm Laurel. So, do you have favorite fruits? Or do you want to try them all? A little bit. Cranberry. Cranberry? Yeah. Okay. 이제 블랙베리 블랙베리 먹으면 동안된대 More grass More grasses? How many? One Rose 자 블랙베리 와인 아니야 난 미안할 필요 없지 처음 몰카 기획자인데 그치 내 몰카 기획자인데 나 한번 더 할까 일단 캐나다에 왔으면 반드시 먹어봐야 할 바베큐. 바베큐에 어디 우리나라 한우만큼 맛이 있는지 먹어보겠어. 이거 타봤는데 고기 나오는 완전. 아 고기 당연히 나오지. 오늘 저녁은 특별히 내가 직접 준비해 보기로 했는데 다들 기대하시라.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랑 러시아 바이칼 호수 쪽을 간 적이 있었어요. 아버지랑 이렇게 바다 거기 호수니까 호수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또 아버지랑 이렇게 단둘이 여행 간 게 그때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네, 이제 좀 기억이 많이 나네. 예전에는 해외 나오면 한국은 또 어떻게 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. 이번에는 정말 와서 정말 캐나다를 즐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요즘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더 좋고 항상 작품이 하나 끝나면 또 그 다음 작품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뭐 언제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인데 생각나는 뭔가 제가 그 클로저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OST인데 데미안 라이스의 더 브로소터리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 잔잔하니 No love, no glory No hero in her sky I can't take my eyes off you